그래서 농담하는 줄 알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컬투 초창기에 생방송에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그때 컨셉이 그냥 막 그렇게 날것 그대로. 그죠 이제 그게 반응이 좋았어요. 어, 그렇죠.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날 것이잖아요. 컬투쇼는. 근데 이제 10년 하셨기 때문에 훨씬. 아, 맞어? 아, 그래. 괜히 기대했네. 사진가? 아니, 작가님하고, 라디오 작가님하고, 아니, 라디오 작가님 동생하고, 저랑 동기예요. 더 잘하고, 염색도 했어요. 평소보다 더, 이렇게, 그거죠? 예. 네. 그쵸. 아, 방송하고 와가지고. 아, 방송. 그러니까. 아, 뭐, 예. 아, 일하고 와가지고. 머리 색깔이 뭐야? 이거 매트한 색깔. 약간 초록빛 나죠? 네. 좀 그 매생이 느낌. 아니 삼각기법의 매생이. 그 좀 뭐랄까 그 털이 좀 얇으셔서 더 매생이 모발. 느낌. 아, 모발. 아 모발이 매생이 느낌. 아 근데 되게 예리하시다 맞아요. 저 진짜 완전 얇아요. 매생이. 좋죠, 몸에 좋고. 여수 특산물이에요. 매생이. 아. 야. 말 것 그대로. 아니, 어떻게 성재형님은 이거 어떻게 세 개씩, 네 개씩 해요? 당신은 어쩌다 하루만 하는 날 있잖아요, 생방송만. 네. 너무 힘들어요. 아, 오히려? 하루만 하는 걸, 하나만 하는 걸. 시작하는데 끊긴 느낌?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워밍업을 했는데 그쵸, 끝나버리니까. 끊긴 느낌 느낌 때문에 이렇게 한두 개를 해야 생방하면 딱 후련하게 이렇게 아. 운동으로 치면 목표한, 목표 쪽까지 탁 뛰고 집에 가서 회화하는 느낌인데. 그러면은 한 시간만 하실 때는 차 타고 가시면서 계속 뭐라고 하시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시동이 걸리셔서. 되게 찝찝하면서 가요. 생방송 하루만 한 날은 이거 녹음했거든요 미리 이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남심적이요 리얼 토크 우와 들려주세요 이거 네, 여기서 안 웃으시면 말해 더 들어볼게요 자 남심적역 리얼 토크 라디오 이말년의 텐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아니 자기가 나한테 더 이상 설레지도 않고 권태감 느낀다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내가 뼈를 깎는 고통을 무릎 좀 했지. 무덤 밤 어디 있으니? 왜 빨리 갔어? 우리 스타일 몰라요? 뭐 새롭게 뭔가 하면 우리는 그 게스트가 뭔가 하면 그건 무조건 오프닝 있어요. 이완영 씨가 예능 프로 나가면 그거 왔어. 짱이에요! 와, 나 어떻게 보고 너무 빨리 갑자기 잠깐 밖으로 카메라 밖으로 쉬었다가 아, 괜찮아요. 매생이 고추장 비빔밥이 되셨네요. 아 이거 참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소중한 게스트입니다. 이거 짓궂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3일 화요일 배성태님을 대신한 이말년의 텐 DJ 아나가 이말년입니다. 첫 곡은 산이 레이나 한여름밤의 꿈이었고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소리는 DJ 만화가 이말년입니다. 첫 곡은 첫 곡은까지 살릴게요. 네. 산이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톤으로 산이 레이나 한여름밤의 꿀이었고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소리는 대배우 윤태진씨가 연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야 이거 연애의 참견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커플 연기를 하는 장면인데 기가 막혔죠? 저는 이거 듣고 야 이렇게 훌륭한 연기자가 아직까지 초야에 묻혀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권태기를 느끼는 남자친구에게 하는 말이었는데 왠지 배성재의 텐에 권태기를 느끼는 청취자들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하네요. 2년 정도 했으면 배텐 청취자들한테도 권태기가 올만한데 그래서 그런지 큰 변화를 주고자 배디가 자리를 비웠고 그 자리에 제가 왔습니다. 저 말디의 진행을 함께 하신 뒤에 배디를 만나면 권태기 따윈 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채팅창에 배텐의 대배우가 두 명이나 있네 라고 하시는데 그 배텐에 또 한 분 계시죠? 대배우? 그 찌빠치노 박문성 해설위원님 계신데 야 배텐에서 벌써 두 번째 배우를 배출했습니다. 배텐 세 번째는 누굴까요? 왁서구 기자님일까요? 자 아, 또 있네요. 아, 소혜님 계시죠? 아, 그러면은, 몇 명이야? 이거 배텐에, 이거 배우만. 야, 배우의 요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걸로 넘어가나요? 화요일은 이걸로? 화요일은 아재 판독기 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제작진들이 끌어모은 추억의 물건들 스튜디오에 가져왔으니까 직접 보면서 살아있는 리뷰와 토크를 나눠볼게요.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배텐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스케줄은 뭐야 이거 배텐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에 매주 띄워놓으니까 확인해주세요. 그럼 배텐에서 준비한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서 이렇게 딱 잘라서 붙여주세요. 이제. 기술력이. 짜증 내지 마시고. 저는 이제 쉬지도 않아요. 자연스럽게 바로 이어서 합니다. 이것도 있어요, 물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파트 나눠서 하지 마. 죄송합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 기능식품을 한세월이에요. 되게 예쁘게 읽으셨네요. 솔비치 호텔앤 리조트 3층에서 더듬더듬 아쿠아월드 이게 한 10번을 키웠어요. 그렇죠? 10번 키웠죠. 베스트 세트를 어? 10번 키웠죠. 샘나게 맛있는 얌샘 13번인가 15번 외식 상품권을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더 벤 가세요. 자 아까 생방됐던 톤으로 광고 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프롬바이오, 난닝구닷컴, 공무원도 자격증도 해드릴, AJ셀카, 패스트캠프, 피자알볼로, 메리케이코리아, 2588 박소연 대리운전, 원할머니보쌈, 라피에스타 양산, 라온건설 미래세떼우, 체리씨, 삼성화재 다이렉트와 함께합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알른 소리가 야야야야야야야야 체리 씨 삼성화재 다이렉트와 함께합니다. 깜짝깜. 여기까지 오는 성시경이야 아직까지. 성시경. 이건 예습 못했는데 어떡하지? 실시간도 못할 텐데. 그냥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이주연 씨입니다. 이거 보내면 이말년 DJ가 읽어줄까? 배성재 바보. 이런 거 쾌감 있죠. 그 당사자 없을 때 이런 거 이제 귀여우니까 재밌어요. 귀여워요. 1222님 배성재 DJ는 유럽에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어느 나라 어디쯤 있을까요? 방송은 듣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쪽 그 어디야 그 영국인가? 그죠? 영국에 계시겠죠? 영국에서 방송은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배텐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해요. 아니 오늘 날인 것 같아. 진짜 죄송해요. 오늘 피디님도 한번 뭐 하셨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요. 물 없는데 물들을 아까 커피 드신다고 그랬죠? 야, 근데 다 마셔버렸어. 이게 커피였어요? 아니 물이요.
커피 드려요, 뭐 드려요? 커피 드릴까요? 커피다. 따따따.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오늘 날이라서 그래요. 따따. 제 잘못이에요. 따따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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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아 뜨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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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지. 그냥 미아 정도로. 아. 미아. 아니 아가 좀 힘들어요. 아. 아 미아 괜찮아요. 미아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배튼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해요. 배트. 듣고 계실 겁니다. 듣고 계실 겁니다부터 할까요? 네. 잘라가도 되겠죠? 프로니까. 어, 그 배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그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도 이게 꼼꼼하게 이게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서창범님. 말년님은 만화 제목을 먼저 정하시나요? 아니면 기본 스토리를 정하고 나서 제목을 정하나요? 요거는 만화 제목 먼저 정하고 스토리를 쓰는 사람은 단언컨대 한 명도 없어요. 이 제목을, 제목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당연히 기본 스토리를 정하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거죠. 3200님, 말년이 형은 24시간 결혼 반지 끼고 계신가요? 전 답답해서 집만 오면 바로 빼는데. 야, 요거는 저는 그 식당에서 끼고 그 이후로 계속 벗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혼 전에도 반지를 안 했고 목걸이 못 하고 팔찌 못 하고 원래 이게 못 해요. 뭐 이렇게 막 있으면 안 돼요. 아토피 있어서. 김영우님 쿠키 다 먹었는데 쿠키통이 예뻐서 버리기 아까워요. 어디다 쓰죠? 이런 적 많거든요. 그 특히 민트통 이런 거 이렇게 조그마해가지고 철제로 돼가지고 이쁜 거 많아요. 근데 이런 거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버리시고 난 다음에 절대 그 다음부터 생각 안 납니다. 바로 버리세요. 1859님 미세먼지가 심해서 머리카락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를 어떻게 인간이 이깁니까? 어쩔 수 없이 빠지셔야 됩니다. 이상 이말년의 네. 채팅창에 오늘 성시정 채팅창에 오늘 성시경 같네. 성발라 아니고 침발라. 이 침발라가 뭐냐면 제가 그 따로 닉네임이 침착맨인데 야 이거 침발라 어감 진짜 이쁘고 좋네요. 이상 이말년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케이. 침발라를 듣고 계실 거. 이상 이말 감사합니다. 미세먼지를 어떻게 인간이 이깁니까? 어쩔 수 없이 빠지셔야 됩니다. 이상! 이상. 채팅창에 오늘 성시정 남유추님 빠지셔야 됩니다. 각오하세요. 채팅창에 시작합니다. 성발라 아니고 침착맨인데 이상! 이었습니다. 갈게요. 요즘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이라지만 집안 곳곳을 뒤지다 보면 90년대 추억의 유물이 하나씩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물 같은 사진, 앨범, 일기장, 다이어리를 뒤적이다 보면 날이 새는 줄 모르죠. 간밤에 발굴한 90년대 유물. 그 유물 속에서 숨은 아재들의 추억을 진짜 아재인 제가 소환해보겠습니다. 생소한 옛 물건 속에서 찾아가는 추억의 한 페이지. 아재 판독기. 아우 좋아. 야, 저와는 딱 좋은 4살 차이. 윤태진 씨. 윤태진 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야, 이거 뭐 대본을 이렇게 적어요. 저와는 딱 좋은 4살 차이. 왜요? 네? 4살 차이. 뭔가 좀 그렇잖아요. 왜요? 제가 막 들이대는 것 같고 결혼했는데. 그렇잖아요. 야, 이거 사실은 게스트끼리인데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저 네. 너무 설레요. 저도요. 왜냐면은. 무슨, 오늘은 무슨 사건이 터질까? 이번 녹화에는 이번 녹음에는 무슨 사건이 터질까? 이런 게 긴장되는데. 아, 네. 오, 요즘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저요? 네. 저 요즘에 네, 좀 바빠졌어요. 너무 기쁩니다. 네. 앞에 이것도 있었잖아요. 연기하시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이거 듣다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네, 명령기인데.
그 헤드셋 던졌습니다, 정말. 정말 못 듣겠는데. 연기하시고 또 뭐 하시죠? 그냥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네, 뭐 라디오도 하게 됐고, 예. 뭐 네 여러 가지 화보도 찍었고, 네. 오늘 광고 촬영 하나 하셨다고 하던데. 아, 네, 오늘 광고도 찍고 왔습니다. 잘 하셨어요? 잘했어요.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네, 아... 즐거웠습니다. 뭐 채팅창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연기하실 때 NG 많이 안 나냐고. NG는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듣기에도 한 번에 싹 지나간 것 같아요. 네, NG는 많이 안 나는데, 예. 그냥 너무 부끄러워서, 아. 네, 좀 뻔뻔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원래, 그, 본인 목소리를 본인이 들으면은 좀 그래요. 아니,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하면 좋은데, 예. 뭔가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 다, 자연스럽다고 잘했다고 하지만, 예. 뭔가 너무 어색해서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예. 네, 그랬었는데. 그걸 버려야, 대그 연기자가 됩니다. 대연기자 뭐예요? 칸의 여왕 윤태진. 왜이래요? 아 진짜. 요거 칸의 여왕. 아니에요. 아유 큰일 났다. 정말. 요거 인간의 어떤 그 마음 구석에 있는 어떤 그 인간의 그 민망함. 요것만 버리시면은 진짜 대배우 되실 수 있습니다. 아 무슨 대배우라고? 자꾸 대배우라고 하세요. 그렇게 웃지 말아요. 근데 이거 진짜. 칸태진.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네, 좋고요. 저 진짜 얼굴 폭발할 것 같아요. 흑곰태진. 네. 자 그러면 연기 라디오 예능 화보 CF 요즘에 종횡무진하세요 활약이. 근데 특히 연기 반응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반응 예. 좋은가요? 가장 자신감 붙은 연기가 뭐죠? 없어요. 없어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화내는 연기 뭐 이렇게. 아니 없어. 근데 없어요? 약간 감정이 격해지는 씬에서는 조금. 네. 제가 약간 좀 훈련이 되지 못해서 그런지. 예. 막. 네, 그 잘 못하겠더라고요. 마음에 있는 어떤 레이지를 풀어내면. 레이지를. 예. 감독님 같으세요? 예. 네. 좀 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아, 네. 그렇게? 네. 그러니까 네. 화내는 연기가 주특기다. 아니, 좀 부족하다. 무슨 역으로 가세요, 왜 자꾸. 아, 어떻게 좀 연습 차원에서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아, 싫다고요. 시원하게 갑시다. 이래야 재밌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자, 제가 예시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 뭐예요? 이거 이 부분. 화내는 연기예요? 좀 화내, 예. 좀 별로였나요? 남친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분노가 치미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요! 야, 칸태진. 요거는 칸태진. 야, 이거 도대체 느낌 제작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전두현 나와! 그만합시다. 네, 빨리 넘어가죠. 네. 사실 지난번에 권혁수의 네. 텐 혁디랑은 이 코너에서 최강 케미를 보여줬어요. 아 진짜 저는 신나가지고 그냥 너무 그죠? 즐거웠죠. 재밌게 노셨잖아요. 네. 저랑 케미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도 너무 즐겁지 않나요? 저는 약간 곤혹스러우신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 아니요. 배디 그 아까 연기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제 나름대로 좀 정돈을 시킨 게 아 진짜 배디가 없어서 다행이다. 아 있었어. 차라리. 네, 있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배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소를 한번 하고요. 되게 기분 나쁘게 조용히 웃어요. 아 이렇게 턱 꼬이고 네. 이렇게 하고. 네 맞아요. 그게 더 그 기분 나쁘고 불쾌하죠. 조소 1번 조소 2번은 네, 특징이 하지 마요. 적으시길래 체크해 주시고요. 네, 저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너무 즐겁지 않나요? 저는 지금부터 너무 재밌어요. 벌써 시작부터. 네. 자, 그러면 오늘 아재 판독기 주제가 뭔지 발표해 주시죠. 네, 이거 알면 아재다. 이 추억의 물건 가지고 있으면 아재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스튜디오에 직접 가지고 온 물건들도 소개하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물건들 사진도 보면서 추억 토크 나눠볼게요. 추억의 물건 토크는 배디가 돌아와도 계속되니까 집안 구석구석에 숨은 추억의 물건들 사진과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재밌는 소재를 제보해주신 분께는 20권 입장권을 드립니다. 야, 이거 뭐 아재 판독기답게 20권 입장권. 이것도 아재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세요, 20권. 거닐면 참 좋죠. 네. 네. 그 산소 많고, 그게 피톤치드 많은 곳. 네. 야, 아재한테는 필수죠, 피톤치드가.
추억의 물건 토크는 잠시 후 2부에 나눠보고요. 네. 그 전에 아재 붙는 퀴즈부터 만나볼게요. 오늘은 어떤 퀴즈죠? 지금부터 90년대 어떤 추억의 물건 CF의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어떤 물건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단종된 상품이니까요. 제품 이름 맞춰주셔도 됩니다. 지금 들어보시죠. 오! 내가 내 테스트! 모양은 더 깜찍이 잡고! 오! 액정 리모컨이네? 밖에선 카세트, 안에선 초미니 컴포! 카세트 미니컴프야, 카세트 미니컴프야. 과연 바로 이 광고 어떤 제품을 광고하는 걸까요? 정답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골리아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선물로는 수목원 입장권 드립니다. 이거 익숙하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 듣는 광고인데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거 예. 카세트야, 미니컴프야, 카세트야 이거 할 때 모르지? 그거 아니면 중전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네 이거. 아 이유정님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는 그거 개사에서 아 이거 이게 액션이 좋아가지고 바로 떠올랐어요. 최고 인기였던 이유정 씨 목소리였습니다. 네. 네. 아 이거 또 중전을 하면서도 들을 수. 야 기가 막힌데 이거. 네. 미니 카세트 플레이어 광고? 맞아요. 카세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카세트가 테이프 넣어서 들을 네. 수 있는 네, 네 맞잖아요. 테이프도 설명해 주셔야 돼요. 테이프 모르시는 테이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공테이프를 네. 가지고 왔었거든요. 네네. 네, 네. 근데 설명을 안 해드려도 아시던데. 네. 굉장히 신기한 그 물건이에요. 안에 굉장히 신기하다고요? 그 꺼먹 그 긴 줄인데 그걸로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듣는 사람들의 그 어떤 이렇게 그 구멍 두 개가 뚫려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돌릴 땐 연필 꽂아서 이렇게 두두두두 꽂아 돌리고 엉키면 네. 다 꺼내 내장 다 꺼내서 찍어야죠. 내장을 다 꺼내서 네. 네. 그렇게 하는 그 물건이 있었는데 단 많이 들으면 안 돼요. 늘어납니다. 근데 이건 미니 카세트인데 충전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당시에 네. 진짜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야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노래를 안 들었어요. 왜요? 그냥 노래 안 들었어요. 노래를 그냥 안 들어요? 네. 별로 음악을 안 좋아하셨나 봐요. 좋아하고 말고 선택하기 전에 그냥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소음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그러니까 노래는 제가 사서 듣는다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아~ 틀어주면 듣는 것. 아~ 네. 너무 아재 같나요? 노래란 그 가요 프로그램에서 틀어주면, 가요 톱10에서 틀어주면 듣는 것. 채팅창에 노래 듣고 옵시다. 아, 채팅창은 아니에요? 자, 잘라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이핑크의 마이마이. 야, 마이마이. 이거 감정곡이에요, 이게. 마이마이가 마이마이죠. 야, 이거 굉장히 마이마이한 노래인데. 감정곡이래. 요거 하는 거죠? 다음에. 아니, 일로 가면 돼요. 제 표정 네. 왜요? 이거 일로. 아. 그러면 이제 윈테지. 다시 올리셨네요. 아닌데? 다시 봐봐. 너의 제목 마이마이인데 이건 함정곡이었다고. 노래 제목 마이마이였는데요. 이것은 함정곡이었고요. 화요일 코너 아재 판독기 아재 붙는 퀴즈. 이의정 씨가 광고한 이 물건, 이 제품의 제품명은 뭔지 맞춰주시는 거였죠? 네. 정답 발표할까요? 정답은? 정답은 아하풀입니다. 아하! 풀이!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듣는 네. 진짜 아재 개그 아닌가요? 아재 코너에는 아재로 봤어야죠. 지면 안 돼요. 애가 되면 안 돼요. 아재가 돼요. 휴대용 미니 카세트 플레이어예요. 윈테진? 아하! 프리! 응용 한번 해봤습니다. 와, 재밌어요, 네. 이거는. 아재 코너엔 아재로 응답해야 돼요. 네. 아하, 프리 아나운서, 뭐야, 이거. 채팅창에 이런 게 올라왔어요. 네.
그 워크맨으로도 불렸었잖아요. 그쵸. 워크맨은 외국 제품. 그리고 L전자에서 나온 게 아하 프리. 네. S전자에서 나온 게 뭐죠? 마이마이. 아 네. 마이마이. 저는 그, 마이마이 나왔는데 아하 프리는 제가 처음 들었네요. 이러니까 1인자만 기억하는 아, 세상이라고 하는 그래요? 거예요. 네. 마이마이가 좀 약간 그 석권을 했었죠. 사실 이때. 이 아하 프리 광고는 근데 이거 제가 읽는 겁니까? 네. 네. 제가 다 읽어야 돼요? 아, 이게, 네. 아무나 읽어도 돼요? 네. 아, 네, 이 아프리 광고는 98년에 나왔고요. 광고에서도 얘기했듯이 충전을 하면서 들을 수 있다는 아, 장점. 중요하죠. 네. 근데 이렇게 장점이 있었는데 마이마이에 밀렸나요? 아프리가? 마이마이가 쉬워요. 마이마이도 근데 충전이 됐었죠. 아, 카세트 아니 건전지가 들어갔었나? 저는 노래 안 들어서 잘 모르지만 마이마이는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마이마이 자. 대리운전도 이유 땡땡 뭐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잘 기억이 남게 되면 아, 마이 마이 됐죠? 네. 이때 당시 광고 문구가 네. 작지만 짱짱하다여서 네. 작지만 인기가 짱 많았던 이유정 씨를 모델로 아, 썼다고 합니다. 짱짱한 분이 하셨네요. 네. 이유정 씨. 완전 깜찍하지 않았어요 아까? 예. 쏙쏙 그 들어오잖아요. 특유의 그 번개머리. 번개머리로. 네. 그때 인기 있었어요. 맞아요, 이거 소화하기 맞아요. 힘들거든요. 맞아요. 이거 있었고 그때 이유정 씨가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에서 네. 최고였어요. 이제 최고. 맞아. 진짜 막 어? 뭐 다 그분이 하면은 다 인기 있었어요. 뭐 그리고 티셔츠도 엄청 유행하고 네. 그 번개머리 소녀 그려져 있는 티셔츠 네. 뭐 용 뭐 액세서리 이런 것도 다 유행했었잖아요. 야, 근데 뭐야? 뭐예요? 아, 네. 쓸데없는 소리 할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 사용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아하프리는 없고 마이마이는 사용했었고요. 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소땡, 하나소땡, 네. 뭐 아이땡? 아이땡. 네,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땡, 바나소땡, 소땡. 야, 이거 지금 하나 갖고 왔거든요. 아! 야, 이거 어떠세요? 이거는 이거. 카세트 테이프고 H.O.T. H.O.T. 사이에 점을 꼭 넣어줘야 된다는 거. 네, 보시면은. 근데 T 뒤에도 T가 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왜 T 뒤엔 점이 없다. 맞아요. 원래는 T 뒤에도 있어야 돼요. 네, 와! 이게 바로 파땡소닉. 네. 야, 이때, 짠! 파땡소닉. 이때 진짜 잘 나가는데 파땡소닉. 이게 카세트인 거죠? 예. 여기 이렇게 뚜껑을 열 수 있어요. 야, 디자인이 군더더기가 없네요. 이때 당시에 일제는 무조건 그 환영받는 제품이었어요. 너무하젠가? 아니 일제랑 최고였죠 일제가. 일제라는 표현이 너무 우리 아빠 같아서. 네. 일제 미제. 여기다가 카세트 테이프 한번 넣을까요? 네, 한번 넣어보시죠. 아, 이 소리. 아, 이거. 여기다가 요거. 이렇게 이 뚜껑 이 뚜껑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요? 이거? 뚜껑을 껍데기. 열어서, 껍데기를 열어서. 네, 껍데기 열고. 이렇게 탁 닫고. 네. 여기 앞에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테이프가 재생되는 네. 그런 겁니다. 아, 지금 봐도 이쁘다, 디자인. 근데 이거 너무, 이거 재생돼요? 아, 안 되는구나. 안 돼요. 너무 클래식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이 테이프 뭐, 음악을 안 좋아하세요? 저 안 들었어요. 음악, 얘기도 끝내지 마세요. 알았어요. 자. 귀여워. 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아재들의 특권, 수목원 입장권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이 추억의 물건 가지고 있으면 아재다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계속 함께 해주세요. 노래는? 배구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해주세요. 배구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말국가 안 듣고요? 말국가 들어야 되는데. 말국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혼이 쏙 빠져요. 충국가 들어보셨어요? 충국가! 충국가! 너 왜 안 들어봤지? 충국가를? 이거 새로 나와서 곧 발표를 앞두고 충국가, 충국가 갔어야 되는데. 충국가 들으면 아마 잠깐요. 우와! 이러실 것 같아. 거기에 윤태진 아나운서님의 연기까지 중간중간에 그 랩같이 넣으면은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수거. 아, 제품?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근데 충전하면 아마 플레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너무 예뻐요, 진짜. 아니, 이게 카세트 들어간, 테이프 들어가는 자리 빼고 다 이거를 이 좁은 공간에 기술을 구현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건전지가 안 들어가네. 역시 일제다. 충전, 근데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뒤에 오전인데. 도란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도란스 가지고 찍었습니다. 도란스? 아 채팅창이 올라와가지고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처음이야. 여기서부터는 그냥 병렬식입니다. 쭉 이렇게 한 참 하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음 거 이렇게 표시하면 이제 다음 거 넘어가시고. 잠깐 여기서 할 거는 이렇게 두 개만 할게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이말년의 텐 화요일 코너 아재판독기 추억 토크 윤대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의 토크 주제는 이 추억의 물건 가지고 있으면 아재다 입니다. 어떤 추억의 물건들이 있는지 ST에서 실제로 나온 물건부터 볼까요? ST가 뭐예요? 스튜디오에 실제로 가져온 물건. 작가님 와보세요. 와보세요. 바보? 이 최준 PD님 바보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 똑바로 써주세요. 이거. 스튜디오 PD님 체크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웃겼어 방금. 죄송합니다. 어디부터 해야 되죠? 그냥 해요?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가져온 물건부터 볼까요? 네. 뭐뭐 있죠? 네. 가장 먼저 예, 91년도 초등학교 성적표 왔습니다. 이때는 수제였어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네. 웃겨요. 생활통지표 서울 녹번 국민학교. 아, 국민학교를 제가 마지막으로 졸업했어요. 아 저는 그래도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그렇죠. 네. 요거 국민학교 참 네. 이거 2학년 3반 11번 이름 조혜정. 저희 메인 작가님. 작가님이죠. 일기에 이어서 생활통지표 공개인가요? 오, 이거 성적표네. 네. 오. 제일 잘 된 걸로 갖고 오셨구만. 아, 이거 다 도덕, 국어, 사회, 산수, 네. 자연, 산수. 즐거운 생활 이거 다 자람이에요. 1학기 다 자람. 2학기도 다 자람. 제가 보니까 요 그 초등학교는 좀 후회예요, 사실. 전부 다 자람인데. 네. 와. 보통 하나 있죠? 보통. 뭐죠? 지식과 이해. 산수 지식 이해 보통 하나 찍혔습니다. 선출이에요, 작가님. 아, 그 여기 활동 상황 발표를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는 편임. 아.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발함. 어. 그리고 이게 특별 활동 상황이고 네. 행동 발달 상황에 키는 보통이나 야무진 성격에 활동성 있음. 야, 야무지다. 야무지다 체크해 볼 만하네요. 키는 보통이다. 키는 보통이다. 보통이었는데. 이 학기에는 책임감 있고 자기 일에 성실함. 이거 너무 칭찬 위주로 있어요, 사실은. 너무 다 좋은 말인데요. 나쁜 거 좀 찾아보세요. 아, 근데 여기 하나 있네요. 1학기 학교에서 가정으로 보내는 거는 네. 발표력이 풍부하고 학습 태도 좋고 욕심도 많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가정으로 보내줬어요. 예. 근데 가정에서 학교로 온 건 좀 더 예.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공부가 좀 공부를 좀 안 하셨나요? 아니 너무 잘한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 작가님이 제가 좀 그 나온 고등학교로 왔는데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로 가셨어요. 네.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렇구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치우래요 빨리. 학교장 이 박재금 그 교장 선생님이 그 공인을 하신 교장을 찍어주셨어요. 다음 또 다음 뭐예요? 거 뭐죠? 다음 거는 어휴 이거는 너무 귀한 거 아닌가요? 예. 이거 90년대 졸업 앨범인데 여기 중학교. 여기 이말년 작가님 있다고 하는데요. 그 3학년 5반에 있으니까 잘 찾아보겠습니다. 조혜정 작가님의 친동생이 네. 저랑 같은 중학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졸업 앨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카메라에는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이용근 선생님이셨나요? 예. 선생님. 이분이 굉장히 그 못 찾겠네.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못 찾겠네. 앞줄에 있을까요? 앞줄에. 에? 어때요? 에? 좀 눈 꺼방 안에 찾아보세요. 에? 혹시 설마 이분인가요? 아니요. 앞줄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다 꺼방이. 귀엽죠? 아니 제가 이말년 작가님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예. 실물이 진짜 잘생기셨고 야. 얼굴도 작고 피부도 좋고 예. 아 근데 확실히 어렸을 때도 진짜 잘생기셨네요. 좋아요? 어딨나요? 좋냐고요?
여기다 여기다. 야. 어 귀여워 귀여워. 이때는 눈에 붓기가 좀 덜 빠졌었대요. 아니 이 정도면은 훈남이에요. 과한데요? 좀 약간 그 기준이 되게 낮으신데요? 아, 아니 아니 이 정도면 진짜 훈남인 거죠. 지금 지금도 여기 지금 네. 털 없으면 네.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아니요. 피부도 좀 털이 있어서 턱선이 가려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실물 정말 잘생기셨어요. 여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도 찾아볼까요? 네. 오 여기 찍어주셨네 이분 이분이죠. 네. 어. 아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잘생겼어요. 자 이렇게 사진은 베스타그램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네. 그 조혜정 작가님의 졸업 앨범이었으면 신나게 물고 뜯고 나는 작가님 똑같으셨어요. 즐기고 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네. 다음에 봐요. 저희 제작진들이 가지고 온 거는 다 본 것 같고 네. 네. 청취자 제보로 가볼까요? 예. 예. 진짜 사진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네. 와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 박정우님 예. 아직도 가지고 있는 핑클빵 스티커요. 야, 이거 빵 이거. 스티커 응, 국진이빵도 유행했고 핑클빵도 유행했고 포켓몬빵 저는 그렇게 포켓몬빵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모으셨어요? 네네 네, 스티커 모았어요. 모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아서 다 그 공책 앞에 붙이죠. 책받침이나 공책에다 붙이잖아요. 네네네 네, 네. 이게 저희 반에 삐까추만 빼고 빵은 버려가지고 그 좀 난리도 있었어요. 뉴스에 실제로 그 났었던 사건이에요. 아, 네. 저는 다 먹었는데. 제일 중요한 그 앙꼬는 빼고 그 쭉정이만 모아가지고. 쭉정이요? 난리가 났었죠. 뭐. 어, 그렇구나. 어. 이거 모으려고 진짜 쉬는 시간마다 매점에 가서 빵 열심히 사 먹었다고. 네. 개인적으로는 피카츄는 잘 안 나오고. 아, 피카츄 잘 나와요. 그래요? 오히려 좀 귀한 포켓몬스터들이 있어요. 막 뮤 이런 애들. 아, 저는 맨날 단대기만 나오던데요? 단대기? 하나도 안 입은 거? 네. 채팅창에서 그거 다 모아가지고 책상에 붙였는데, 바로 학년이 바뀌어가지고 울었다고 합니다. 아, 그 너무 아깝잖아요. 아니, 학교, 아무리 학생이지만, 그 학교의 그 편제 정도는 알고 미래를 대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네요. 뭐, 다친 만큼 뭐 배우는 법이니까. 비품도 네. 소중히 다루자. 네. 어, 이민규님, 무려 하이파이 스테레오 VHS 플레이어? 야,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모르겠네요. 그냥 말 그대로 비디오 틀어주는 기계. 아, 그냥. 알아요. 말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아니, 말을, 이 말을 모르나요? VHS. 네. 네. 저희 형이 31살인데, 형이 3살에서 4살 때 부모님이 갖고 있던 포항 제철 주식도 파시고, 야. 당시 돈 3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샀다고 항상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야. 300만 원 진짜 비싸요, 진짜. 그 당시에 300만 원이면 뭐. 근데 없었나? 아니, 집집마다 이거 무조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비디오 가게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있었죠. 거기서 빌려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비디오 가게에서 쾌걸보이 아지라는 그 비디오를 빌려가지고 보고 멘탈이 붕괴가 됐어요. 왜요? 주인공이 타 죽어요. 주인공이 1회인가 2회에 타 죽어요. 만화죠, 만화. 아지가 타버렸어요. 아니, 그럼 누가 진행해? 그리고 친구가 요괴가 있는데 목이 막 늘어나요. 근데 그때의 기술력으로 CG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조악하니까 이게 참 충격이었어. 더 기괴했어요. 네. 야, 채팅창에는 아, 스포하지 말라고 내일 보려고 했는데 비디오 가게에서 빌렸는데 이렇게 막 하시는데 빌렸는데 볼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죽어, 아지가! 보지 말라고! 예, 아지를 지켜주고 싶다면, 당장 그 빌린 쾌걸보이 아지 비디오는 반납하시고. 뭐 비디오에 관련된 추억 없나요? 저는 근데 비디오 많이 빌려보긴 했는데 그런 거 많이 빌려봤어요. 네. 뭐, 후레쉬맨, 이런 거. 아, 후레쉬맨? 바이오맨. 바이오맨. 네, 그런 것도 많이 전대물이라고 봤습니다. 하죠. 네. 후레쉬맨은 저도 진짜 인상 깊게 봤는데 스토리가 되게 슬퍼요. 어, 저 마지막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스토리가 지구에서 온 외계인들이에요, 주인공들이. 네, 네. 근데 지구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정들었던 지구를 떠나야 돼요. 자기 아, 고향별로 돌아가야 돼요. 아~ 네. 그러면서 슬프게 떠나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 제가 엔딩은 안 봐가지고. 채팅창에 뭐 비디오 플레이어랑 TV랑 일체형 나왔을 때 신세계였다고 하는데 그 TV에 그 비디오 넣는 게 붙어 있었어요. 비디오 넣는 거랑 CD 플레이어랑 같이 있는 것도 있었는데. 네, 나중에 막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뭐더라? 막 무슨 그거 쾌청. 쾌청? 쾌청. 쾌청 아셔야죠. 쾌청? 쾌청이 그 뭐죠? 소중한 300만 원짜리. 아,
VHS 플레이어를 깨끗하게 만드는 클리너. 아, 그 이렇게 비디오 테이 그 구석에 동그라미 하얗게 있고 네. 거기 액상 뭐, 넣어가지고 그렇죠, 한번 그렇죠. 돌려주는 거. 그렇죠. 안해. 이분 알아. 이분 쾌청 안해. 이게 쾌청이구나. 네, 쾌청. 지금 아, 채팅창에 네, 청취자분들이 신나가지고 지금 쾌청 그거 클리너라고. 아, 파란색 비디오. 어, 파란색 비디오라고 지금 신나셔가지고. 기억나네요. 아, 진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네.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네, 다음 이은경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회수권 91년도에 120원이었더라고요. 야 맞아요. 저는 170원, 180원 이 정도였는데. 아, 저는 회수권을 쓰면서 다니지는 않았어요.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써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300 얼마까지 올라갔었는데 요게 그 좀 약간 흔히 말하는 걸로 이게 10장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네. 잘라서 쓰는 건데, 그거를 기묘하게 더 얇게 잘라가지고 11장으로 만드는 기술자들이 학교에 있어요. 아, 그렇게 접어서 내는 건가요? 대충? 아니요. 그냥 그대로 내도 돼요. 아, 왜냐하면 되게 절묘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영화에 꼭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게 얼마가 이제 수고료를 좀 지불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런 거 싫어가지고 그냥 반절로 찢어요. 가로로. 네. 그러면 길이가 줄어들죠? 네. 그거를 살짝 접어요, 끝에만. 네. 그래서 마치 반으로 접힌 거를 내는 것 마냥 손으로 덩크를 해요. 쿨하게. 그래서 속으로 외칩니다. 걸리지 마라. 걸리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다. 걸린 적 있어요? 저는 안 걸렸는데 친구가 딱 걸린 적 있어요. 진짜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탁탁탁탁 누고 들어가는데 아저씨가 출발 안 해요.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면서 야, 너 나와. 너 일로 와.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그 집어내는 기사님이 계셨습니다. 어, 매일 눈이셨네.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죠. 네. 이제는 다 사과하라고 반성하고. 저요? 제가 해야 돼요? 사과하시죠. 네. 아, 예.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좀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잘못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인정을 해야 넘어갑니다, 이제 네. 보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김다원님, 제가 찾은 추억의 물건은요, 국권 10,000원이요. 야. 아,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20,000원. 네. 지금 10,000원보다 훨씬 컸어요. 맞아, 맞아. 아, 아시죠? 네. 2007년까지 쓰였는데, 예. 그래서 지갑 크기도 엄청 컸어요, 이때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색깔도 좀 달랐죠? 아니요? 약간 더 초록색? 약간 진초록? 비슷하지 않았나요? 이걸로 이불 덮고 잤거든요. 커가지고. 옛날엔 그랬어요, 다. 돈 없으면, 그 이불 급하게 없으면 그 덮고 자고 그랬죠. 친구네 집 놀러 가서, 야, 10,000원짜리 하나 줘봐. 해가지고 덮고 자고 그랬죠. 부자셨다. 1,000원짜리는 좀 작아가지고. 어, 채팅창에서 집에 20장 액자에 넣어놨다고 하신 분이 계신데. 야, 그러면. 기념으로? 그러면 진짜 좋은 거죠. 와. 친구 19명까지 데리고 올 수 있죠. 덮으라고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재현님. MD 플레이어라고 아실랑가? 어, 피처링 껌전지? 이거 아시나요? 이거, 모르세요? MD 플레이어? 이거는 모르겠네요. 아, 이거 시대를 풍미했는데. 요게 그, 한창 이제 차세대 그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매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게 나와야 되는데, MP3 플레이어랑 경쟁을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CD 다음으로 뭐가 유행을 할 것인가였는데 MP3가 이겨가지고 사라진 과도기형 플레이어죠. 아, 그래서 미디 디스크 플레이어. 네, 그래서 CD가 크잖아요. 네. CD보다 훨씬 작은 크기예요. 아, 근데도 사랑을 못 받았네요, 이거? 왜냐하면 MP3는 이것조차도 안 넣어도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계속 그 MP3는 넣었다 뺐다 뭐 이렇게 뭐 지웠다가 뭐 다시 깔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계속 이게 필요하고 좀 약간 불편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MD 플레이어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던 거 음질이 좋대요. 아~ 음질이 막 CD 그거라고 그거 비싸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이거 갖고 있으면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부자의 상징이었군요. 제 동생이 이거 샀었어요. 그렇게 보는 눈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쁘긴 이뻐요. 진짜 이뻐요. 이거 그래서 이거 매니아층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집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뻐요. 진짜 생긴 게 예쁘게 생겼어요. 디스크가 그리고 그 모아놓으면은 노래 이렇게 딱 모아놓으면 이뻐요. 딱 보면은 뿌듯해. 이거만의 매력이 있어요, 확실히. 네. 다음 말씀하십시오. 변민철님 응팔에서 본 듯한 에땡스 국어 사전. 야,
지금은 너덜너덜거려서 스테이플러를 엄청 박았습니다. 네. 베개로 잘 쓰는 거 요거 베개로도 기가 막히고 이거 베개에다가 만 원짜리 한 장이면 어디 쓰든지 아, 네. 캠핑 가능하죠. 에센스 국어사전과 만 원짜리 한 장. 네. 요거 진짜 집집마다 있었고 이게 워낙 그 베스트셀러다 보니까 각각 집에 있었고 이걸 졸업하는 사람이 또 물려줘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게 너무 많이 되물림 되면은 이 그 종이 있는 그 옆에 이름 쓰잖아요. 네. 아, 그 두꺼운 부분에. 네, 두꺼운 네, 부분에 네. 약간 눕혀가지고 네, 쓰잖아요. 네 명씩 있습니다 이름이. 물려받아서. 물려받고. 네. 아는 그 아버지 친구 그 누나가 쓰던 거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채팅창에서 성땡 영어랑 한 세트였지. 물론 나는 하나도 안 봤지만. 성땡 아시죠? 알아요, 알아요. 네. 성땡 참 보기 싫게 돼 있어요. 글씨가 작아가지고. 멘투땡도 있었다고. 멘투땡도 있고. 아, 네. 진짜 성땡은 진짜 보기 싫게 돼. 최연서님, 다들 스티커 사진 하나쯤 찍어줬지 않습니까? 크크크. 이거 많이 찍으셨을 것 같은데. 아, 저 많이 찍었어요.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눈, 코, 입이 약간, 눈만 사라져요. 사람, 아, 눈만 있고, 네. 코와 입이 다 사라지는 그게 맞아요. 좀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불쾌하잖아요. 맨질맨질 이렇게 부딪히면서 실생활에 없어져요, 점점. 그쵸? 네. 어, 그거 막 핸드폰 뒤에 붙여놓고, 네. 막, 노트에도 붙여놓고, 네. 친구들끼리 우정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그쵸. 있는데. 요... 네. 잔뜩 찍으셨죠, 이거? 엄청 잘 찍어. 전 지금도 찍어요. 아, 지금도? 네네. 가끔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면. 눈만 있는 거 좋아하세요? 요즘에 또 좋아져서. 좋아져서. 네, 다 잘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가시죠. 이준영님, 땡아블로2 게임 CD입니다. 진짜 최고의 게임이었죠? 힐린들 돌리면서 사냥하던 기억이. 야, 땡아블로2도 이제 아재예요? 저는 이 게임을 안 해봐서.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나왔나? 아~ 대학교 때 나왔나? 모르겠네요. 대학교 때 나왔나? 모르겠다. 땡아블로 이거는 게임 역사상 그 최고의 게임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임이에요. 이건 한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네. 땡아블로 2. 재밌나요? 진짜 진짜 꿀잼.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그 바바리안 하세요. 바바리안? 네. 뭐, 야만인. 야만인. 네. 무기가 뭐예요? 쌍검이나 뭐 이렇게 무기 그 철제로 된 무기를 쓰는데 근접인가요? 그냥 돌면 됩니다. 그래요? 도는 기술 있어요. 도는 계속 기술, 계속 돌아요. 네, 계속. 아, 네, 알겠습니다. 돌면 다 갈려 있어요. 보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김태희님 칠땡스 엄청 좋아하던 제 동생이 받은 따조 앨범입니다. 아, 와 따조 앨범 이거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요거는 진짜 없어요. 그냥 따조를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도 그냥 뭐 비닐봉지에다 보관했지. 이 앨범은 진짜 구하기 힘들어요. 스페셜 따조도 있고 부러우면 아재요라고 하시네요. 야 이건 부럽다. 스페셜 따조? 응. 김태희 씨. 야 얼마까지? 매입합니다. 얼마까지? 야 이건 따조는 이거 효용성도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따조 형식으로 나오는 그 제품도 많거든요. 뭐 땡용 맥카드나 뭐 그 맥카드 종류 있죠? 그거에도 나오고 또 그 채팅창에서 또 이제 그놈의 한 봉지 더. 그게 뭐라고 이제 또 한 봉지 더. 네, 그것 때문에 또 사고. 백승학님, 물병이요. 모두의 집에 있던 국민 물병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예. 이 사진 속 이 물병은 예. 델땡트에 예. 델땡트를 다 마시고 나서 물로 채운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맞나요? 아, 맞아요. 닭살 돋은 그 물병. 예. 맞죠? 전에 제가 이제 그 말년이 편한 상담소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그 마시고 난 그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난 그 향이 남아있어요. 물에. 맞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물과 약간의 그 오렌지 주스 향.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어렸을 때 추억이 뭐냐면 오렌지 향 보리차에 바닥이 좀 약간 누렇게 된 그 장판 그리고 그 창에는 그 이상한 원이 되게 많은 그 밤에 원이 많아지는 그 유리창 이 있어요. 두꺼운 까슬까슬한 유리로 된 거. 아, 네. 참 이거 이 느낌 되게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그래서 공감을 좀 하시나요? 이런 거 모르세요? 아, 제 이 병을 기억하게는 하는데 네. 물을 먹진 않고 항상 이걸 모아서 네. 그 뭐죠 재활용하는데 내고 그랬던 거 비싸요 이거. 아 비싸.
비쌌나요? 네. 학교에서 내라 그러잖아요. 그때 항상 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순순히 내면 안 돼요. 학교에서 뭐 하라고 했을 때 순순히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모아서 팝니다. 네. 학교 기금으로 이용돼요. 최현철님, 집에서 발견한 추억의 물건 제보합니다. 옛날엔 종이약 1,000마리를 접어서 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연인들끼리 선물로 주는 경우 많았잖아요. 하면서 종이약 사진. 야, 이거 진짜 그 여자가 받았을 때 제일 끔찍한 선물 1위죠. 2위 꽃다발. 네. 종이약 접어서 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이 당시에 저는 미개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노력을 다 들여가지고 아무것도 보상을 안 받는 무위로 그냥 보낸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거 다음에 또 충격적인 게 나왔어요. 하갈. 하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학 1,000마리, 하갈 1,000마리. 네. 1,000개. 노동량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막 무슨 뭐, 뭐. 거북이. 예, 막 무슨 그리고 그 길쭉한 거, 그 학종이 말고. 백조 만드는 거. 에이, 백조 이렇게 쭉쭉쭉쭉 삼각형으로 접어서 에이. 백조 만들잖아요. 꼭 이거 수업 시간에 그 몰래 이거 만들다가 하갈 흩날리게 맞는 애들 있었어요. 하갈이 막 사방팔방 퍼지면서 맞아요. 선생님한테. 채팅창에 거북이 젠장 이렇게 써있어요. 거북이 젠장. 아, 거북알. 뭐. 저는 받아봤어요. 아, 받아봤어요? 네, 네. 기분은 어떻던가요? 괜찮아요? 전 초등학교 때 받았거든요. 야, 초등학교 때 받을 정도면은 이거 노력, 이거 참을 정도면은 진짜 좋아했나봐요. 어, 그래, 그쵸. 저 너무 고맙게 받았어요. 기분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아, 나도 접을걸. 나는 괜히 중2병 걸려가지고, 중학교 때 중2병 걸려가지고 안 접었네. 이거. 나도 접었으면은, 어? 핑크빛 그 뭐야, 중학생활 했을 텐데. 핑크빛 중학생. 채팅창에서는 그 하갈 1,000마리 델모땡 병에 담아서 접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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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담으려면 1,000마리가 아니라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종이에 오렌지 향 또 대고. 채팅창에서는 만들다 지쳐서 짝사랑 그냥 끝냈다는 사람들이 계세요. 네, 잘하셨어요. 네. 네. 충분히 이거 한 하다가 포기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 당시. 근데 막 종약을 받은 그 고마움은 있지만, 그래서 네. 막 사귀고 싶거나, 그 친구와 사랑이 빠지거나, 그런 마음은 사실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접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어? 네. 너무 고맙, 진짜 너무 진심으로 너무 고마웠지만, 네, 네. 그래요, 맞아요. 2마리 줬다가 안 뒀대요. 이거는 좀 심해. 2마리는 좀 심하다. 어, 제가 학종이 하니까 생각난 거 생각했어요. 예, 예. 제가 학종이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예. 사기 맞은 거. 학종이 아르바이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학종이를 접어서 예. 이 센터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예. 알고 보니 사기. 아, 근데 그러면 학종이를 계속 집에 보내주기는 해요. 네. 계속 친구가 접었죠. 알바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 받은 거는 그 업체에서 파나요? 막 병에 담아서 막 학종이 뭐 미리 뭐 이렇게 그런지, 완성품 파나? 네. 근데 보내라고 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계속 접기만 하느라고 했었어요. 계속. 순수했네. 그래도 보상이 없는데도 몇 번씩이나 했으면. 네. 그래도 더 왜 사기라고 느꼈냐? 네. 10만 원을 먼저 내라 그랬거든. 뭐야? 채팅창에 호구춘 막 지금 막 전투 올라오는데? 10만 원 학종이를 살 10만 원을 먼저 내라. 10만 원어치는 못 받고. 아 근데 10만 원어치를 계속 보내줬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결국에 하다 포기했거든요. 예. 그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얘네들 분명히 한 만 원어치 하다 보면은 야. 포기한다. 5만 원, 아, 5만 원 해. 아니 그 남이춘 씨의 그 고사리 손으로 애기 남이춘이 이게 막 이렇게 접은 거를 네. 10만 원까지 약탈하고 이것도 네. 약탈하고. 근데 이게 참 악마네요, 악마. 더 슬픈 게 애기 남이춘이 아니라 네. 대학생 때였어. 그거는 남이춘님의 잘못 한 60% 이상입니다. 10만원, 10만원을 내고 관절염을 얻었다고 채팅창에 올라왔고요. 진짜. 너무 순수하게, 아, 그렇지. 학종이를 접으려면 학종이가 필요하겠구나. 10만원 내려면 그럼 5만원, 5만원. 사기.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 네. 야, 이거, 아니, 근데 좋은 점은 있어요. 이게. 10만원은 비록 냈지만, 네. 저희 그 빌라에 그 할머니분들이 모여가지고 장미꽃을 접으셨거든요. 오, 네. 그 평상이 있어요, 밖에. 그 빌라에는 꼭 그 누런 그 장판으로 만든 나무 평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화분들 막 내놔서 키우시는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장미꽃을 접으세요. 그때 나도 그 학종이 가지고 같이 접으면 침묵이 도모가 되죠. 금방 접을걸요, 그리고? 그렇죠, 얘기하면서 하면. 네. 재밌어요, 그거. 네. 뭐야,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정말요? 야, 오바됐어요? 네.
진짜 많이 남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이거 다음 시간에 하면 되죠, 뭐. 다음 시간에 그 코큰 분하고 하세요. 어허. 저 네.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재밌죠? 네. 추억의 여행을 한번 하실 때, 베디랑 하실 때 네. 저 여기 옆에서 한번 껴서. 아, 그런 말을 팍디도 하고 갖고 다 하고 가셨는데 네. 왜 안 오시죠? 기다리고 있는데. 돈을 줘야지 오죠. 자, 오늘 상품 받으실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광고 듣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너 햇살 예고? 네? 예고 뭐 필요해? 아, 예고 계속 올려달라고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말씀만 주세요, 그러면. 어. 그리고 먼저 이거 할 거죠? ASMR. 야, ASMR 할 거죠? 안 할게요. 안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고, 자리도 듣고, 끝이다. 아이, 편하네요. 아. 미친놈하고. 그냥 오늘 이제 광고 듣고 온 거죠. 응. 광고 듣고 온 거고, 이제 여기 이걸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되세요. 인테진 하고. 항상 녹음을 이렇게 역순하다 보니까, 마지막 날을 제일 먼저 와서 녹음하다 보니까, 방송이, 점점 잘하다가 마지막에 방송을 갑자기 못해. 왜 끝나? 아, 그러네. 그렇구나. 어떻게 어색하게, 안녕해, 이렇게. 갑자기 낯가리면서. 갑자기 낯가리면서, 갑자기. 이게 내일 분량이죠. 네? 내일 분량이죠. 네, 내일. 피디님은 그러면 지금 엄청. 아니, 내일 와서 한 번. 내일 와서 한 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일단 소감까지 하고 마틴 함께 해주세요. 윤진 씨도 인사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아까는 이걸 또 읽어버렸죠. 중복으로 아까 생방 때. 주제는 얘기 다시 안 해도 자연스러웠어요. 아, 주제 주제 얘기 남희춘이 해주면 좋을 거예요. 여기 이제 광고 듣고 왔잖아. 할 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하고 여기서 잠깐 윤진은 다음 주 예고할게. 이건 윤태진님이 하시면 네, 되죠. 네, 하겠습니다. 하고 한 번 끊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로 다시 이어주시면 돼요. 어, 다음 주에. 어, 그리고 잠깐만.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본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딴 사람 찍었어? 맨 왼쪽 두 번째. 아, 그래요? 딴 사람 찍었어, 미친 거네. 괜찮아요. 딴 분들 얼굴이 나올까봐 아까 요. 카메라에 원래는 하려다가 괜찮아요. 혹여나 또 딴 분들 얼굴이 나오면 괜찮아요. 친했었어요. 괜찮아. 내 졸업일본은 어디 갔지? 저도 잃어버렸어요. 이사 가다. 엄마네 집에. 아. 우리 집에 있는 이거 줄까요? 칸 가자고. 칸이 아직까지 있네. 자, 갈까요? 자, 갑니다. 이말년의 텐 2018년 4월 3일 화요일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제 예고해드릴게요. 당분간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이 추억의 물건 가지고 있으면 아재다. 가지고 있는 추억의 물건 사진과 사연을 함께 제보해주세요. 화요일 아재판독기 게시판에 와서 남겨주셔야 사진이 올라갑니다. 제보 많이 해주세요. 야, 기가 막히다. 야, 제가 오늘 DJ로서 진행을 좀 해봤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녹음 방송이라 이게 지금 세 번 연속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되게 재밌네요? 저 너무 재밌었어요. 네, 진짜로. 재밌어요, 이거. 네. 재밌는데, 아, 이거 생방은 좀 약간 부담스럽고, 녹방이 확실히, 피디님이 좀 힘드시지만, 네. 저는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아니, 아까 시작하기 전에 각오하라 그래서, 네. 긴장을 좀 했었는데, 네. 저는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운이 좋았어요. 원래 처음이셨잖아요?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앞에서 그 박팔레 위원님은, 네. 진단 빼고 가셨어요.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제가 더 감사드리죠. 이거. 네. 자, 내일은 말텐 마지막 시간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가 있으니까요. 내일까지 말텐 꼭 함께해 주시고요. 그러면 뭐 이제 마지막 인사하셔야죠. 네. 소동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거였네? 맞아요? 본인이에요? 야, 수고하셨습니다. 야, 마이크는 살아있으니까. 네. 아, 아,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파수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 대장정에. 와,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야, 내일이 됐네. 진짜 바쁘겠다. 너무 정신없어. 낮부터. 스튜디오 어디에 오게? 거기 분당. 분당까지 갔다 갔다. 갔다 파주 갔다가. 갔다가 완전 지금 파김치.
아, 근데 저보다 매니저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강남 쪽에 사는데 전 집이 또 인천 쪽이라서 왔다가 인천. 다시 강남에 샵을 갔다가 분당 갔다가 파지 갔다가 목도 갔다가 고생하시네. 저는 뭐 재밌게 방송해서 어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뭘? 이거 아! 챙기세요! 아 똑똑한데? 아 똑똑한데? 어, 형님! 용국이 형님! 아 멋졌다! 아! 거창! 오 똑똑한데? 아 보여주는 이거 하나를 하면서 여러 개도 주변 걸 다 변하고 아 참 뭔 소린가 했어 넹 아닌데 2주년 기념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수님, 오 여러분들. 아유 감사. 여러분 감사해요. 이거 열어봐도 돼요? 네. 어 이거 어떻게 포장하시죠?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라라라떼 따르 네네네. 와! 요거는 뜯으실 수 있어요. 뒤에 있는 거. 이걸요? 뒤에 있는 거 뜯으실 수 있어요. 아니, 스티커. 아, 이거 왜 떼요? 앞에는 못 떼요. 와! 고맙습니다! 세혁이, 이거 엄청 재밌었네, 이거. 사진함이 이거 한 줄만. 와, 여러분! 설명하는 게 웃긴데. 고맙습니다! 입고 아, 있었지, 이거. 어. 이거 학생이 됐나? 아니면 이게 뭐예요, 근데? 편집. 있나? 이거는 아마 알아서 해주는 건 거예요. 그 돈에 그 편집부가 있어서 도움을 해줄 거예요. 안 그러면 선생님들이 자기 일 많아서 귀찮아하니까 이런 거. 이런 드립이 이게 사실 파스 드립의 네. 시초야 이게. 네. 얼쑤 절쑤. 뛰어나보자. 대한독립 만세 이런 것도 있고. 어, 이런 거. 여러분 고마워요. 아니 이거 진짜 웃긴 거 같은데. 여기.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쁜 것들. 보자 먹어. 어 고장 났나? 고무 따위 왼폼 뭐 껴있는 거요? 감사합니다. 뭐 껴있는 거 뭐예요? 이거? 뭐, 사진 같은 거 껴있어요. 작가님이요. 그냥 찍어줄게. 잠깐만. 작가님이 와서 찍어. 셀카 찍어. 하나, 둘, 셋. 오늘은 좀 셀카 많이 찍으셨겠나요? 아니요. 안 찍어요. 메이크업 정신, 하셨으니까. 정신 하나도 없어갖고. 여러분들! 자. 하나, 둘, 셋, 한번 웃으세요. 돼요. 사진 찍게. 하나, 둘, 셋, 김치. 야, 이거 다 하네? 안 찍을까요? 안 찍으시죠. 하수 여러분들과 같이 한다면 하수 여러분들하고 아 그래 내가 찍어줄게 잠깐만 5초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수 분들을 돌려드릴까요? 오케이 네, 그럼 될까요? 여러분 같이 사진 찍어요. 자 여러분 웃으세요. 김치요. 웃어야 잘 나옵니다. 김치. 모두 다 김치 치즈 이거를 잘 안 돼요? 안 나와요? 저 이쪽으로 붙으셔야 할 것 같은데 이쪽으로 네. 이 화면이랑 같이 나오고 싶은 거죠. 그럼 제가 일로 갈게요. 이러면 편하죠? 돼요. 네 그럼 돼. 어 완전 잘 나와. 일단은 하나 둘 셋 그리고 저 화면을 봐봐. 아 이렇게? 어. 하나 둘 셋. 야 저 오락실에 오락 잘하는 아저씨가 지나왔네. 응 두 분. 여보세요.
아, 이쪽으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뭐, 이거, 이 옛날 거 아무거나 줘봐. 뭐, 물건 없네? 티오. 아, 테이프밖에 없어. 졸업앨범? 졸업앨범이랑 그 마이마이. 이건 중학교가 나오는데 괜찮아요? 앞에만 동의자만 가려도 돼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나와도 되죠. 혹시 나오는데. 제 개인정보는 정보 아닙니까? 안 되겠어요, 작가님. 이따 봐요. 하나, 둘, 셋.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너무 그래도 감동이다. 제 것도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이정도는 처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난도질, 편집점이, 편집점이 난도질이 났네요. 편집점 난도질. 우와, 우와. 끊을 부분이 뭐. 작가님 사진 올렸어요, 인스타에. 아, 아까 유연님 할 때가 진짜. 대박 많았는데. 대박. 아니 그때 너무 초반에 긴장해가지고 톤이 소리가 화요일 날 이렇게 자연스럽고 수요일 되면은 긴장한 게 아니고 원래 좀 이렇게 해요. 근데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자연스럽게 힘이 빠진 거예요. 아까 한 시간 리허설 한번 할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뵐게요. 다음 주 생방. 화요일 생방이죠?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누구, 오늘 하루 짐 빠지는 하루. 아직 안 꺼졌어. 짐 빠진 하루. 자, 회의하러 갑시다. 회의하셔야 돼요? 일이 남았어. 아이고. 진짜, 저장 좀.